안녕하세요. 싱어송라이터 노지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노지시카는 버드나무 같은 사람이자 뮤지션이다. 버드나무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. 우리나라에서 물가에 사는 나무인데 굉장히 그 가지가 부드럽고 연약해서 바람을 잘 흩날리는 이런 모습이 되게 예쁜 나무인데, 이 나무가 예로부터 좀 사람들한테 만병통치약이었다고 해요. 그리고 굉장히 사람한테 좀 이로운 나무라고 알게 돼서, 이런 면들이 제가 좀 되고 싶은 그런 모습과 좀 많이 맞닿은 것 같아서, 사람에게 이롭고 그리고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자 뮤지션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서 버드나무라고 칭해 봤습니다. 무지개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아직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많고, 그리고 제대로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여드릴 것도 많고, 그래서 무지개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천방지축 어리둥절. 약간 요 단어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작년에 정규 앨범을 냈는데, 이제 아무래도 그거는 앨범, 큰 단위의 앨범이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제가 말하고 싶은 어떤 테마나 주제 안에 이제 맞춰서 제가 곡을 썼었어요. 이제 그렇게 쓰는 방식을 오랫동안 고수해오다가 요즘에는 오히려 그렇게 작업하는 방식이 좀 틀에 갇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 그러니까 영감이 이제 오는 대로, 제 필에 꽂히는 대로 곡을 쓰려고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. 인생 드라마가 있는데, 괜찮아 사랑이야. 이 영화를 굉장히, 아 영화래. 이 드라마를 굉장히 좀 인생 드라마로 꼽는데, 뭐랄까 사람의 좀 치부나 사람의 부족함이나 어떤 그런 면을 주로 다뤄서 한 드라마가 그때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드라마가 그런 좀 정신적인 문제에 관해서 드러낸 그런 드라마여서 좀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이고, 지금도 계속 기억에 남는, 노희경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해요. 제가. 그리고 최근에 그 제주도에서 찍은, 배경으로 찍은 그 드라마는 뭐지? 우리들의 블루스. 네, 그 영화도 굉장히, 그 드라마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, 노희경 작가님을 제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. 아름다운 이별이라니. 제가 원래 겨울을 좋아했는데, 올해부터 되게 특이하게 여름을 좋아하게 됐어요. 제가 31년에 살면서 딱 올해부터 여름을 좋아하게 돼서, 올해부터 바뀌었어요. 여름 옷을 살기. 너무 옛날부터 음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가지고 이것도 잘 상상이 안 가는데, 제가 이제 20살 때까지는 줄곧 제 고향에서 살았기 때문에 연천이라는 곳인데, 굉장히 시골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골 촌년이었기 때문에 음악을 아예 못하게 됐다는 어떤 좌절감과 함께 정신병을 달고 살지 않았을까.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해요. 내가 음악을 안 했으면 난 정신병이 찌들어 살았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. 제 결핍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많은 음악 하시는 분들이 뭐 다 해당되진 않겠지만, 저는 제 속에 있는 것들을 좀 음악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없으면 사실 좀 뭐라 그럴까, 음악 때문에 좀 행복하고 좀 채워지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저는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좀 가지 않나, 이 원동력이 되지 않나. 음악을 사랑해서 시작을 이제 대부분 이제 하시겠지만,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나라는 인간을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
음악을 이제 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좀 공부하다 보면 어느샌가 좀 그걸 먼저 이해, 나를 먼저 이해하다 보면 좋은 뮤지션이자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